안녕하세요. 하부람의 리얼타임 하루요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48일 동안 생활 밀착형 요가로 하루하루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 온 뒤 맑게 개인 하늘처럼 찌뿌드드한 몸을 개운하게 구석구석 풀어주는 깊은 스트레칭 요가를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호흡과 함께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대표 동작은 다리 안쪽과 뒤쪽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우파비스타 코나사나 자세입니다. 자, 먼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자세로 시작합니다. 한 팔 한 팔 바닥을 받치고 두 발바닥을 모으고 무릎을 연 상태 바타코나사나 자세로 두 어깨가 바닥에서 들뜨지 않도록 어깨 바깥쪽으로 닫아주고 이제 양손을 복부 위에 가볍게 올려둡니다. 무릎의 바깥쪽 무게와 중력의 영향으로 고관절의 안쪽이 천천히 부드럽게 열릴 수 있게 시간을 줍니다. 복부 위에 올린 손으로 호흡을 조금 더 느껴줍니다. 몸의 긴장감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복부 아래서부터 가슴, 쇄골 아래까지를 크게 부풀리고 내쉴 때 쇄골 아래서부터 갈비뼈, 복부 아래까지를 비워냅니다. 다시 한 호흡 들이쉴 때 복부 아래서부터 가슴, 쇄골 아래 가득 채워주고 내쉽니다. 가슴에서부터 천천히 배꼽 아래까지를 모두 비워줍니다. 지금 하는 호흡을 조금 더 이어갑니다. 원하시는 분은 눈을 감고 하셔도 좋습니다. 내쉬는 숨마다 몸의 긴장감 조금 더 덜어내주고 마시는 숨에서도 복부에서부터 가슴 아래까지는 채우지만 어깨가 긴장하지 않도록 어깨와 쇄골은 넓게 옆으로 펼쳐둡니다. 점점 내쉬는 숨의 깊이를 더해가고 마시는 숨도 내쉬는 숨만큼 길게 들이쉽니다. 천천히 한 호흡 더 내쉬고 이제 양손으로 무릎 허벅지를 중앙으로 가볍게 모아줍니다. 허리 아래 바닥 쪽으로 길게 뻗어서 등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고 두 다리 아래쪽으로 뻗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 무릎을 세워서 가슴 쪽으로 깍지 낀 손 당겨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 복부 가까이 허벅지를 끌어안아줍니다.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어깨 바깥쪽도 한 번 더 바닥 쪽으로 팔꿈치 벌어지지 않게 팔꿈치 조금 더 옆구리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조금 더 허벅지로 복부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천천히 손 풀어서 오른다리 아래로 반대쪽도 이어갑니다. 왼무릎 가슴 쪽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어깨 아래로 팔꿈치 옆구리 가까이 무릎 끌어당겨 허벅지 복부 가까이 들이쉬며 가볍게 힘을 풀었다가 내쉬며 허벅지 조금 더 지그시 복부 쪽으로 당겨줍니다. 다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허벅지가 이번엔 복부를 꾹 눌러줄 수 있도록 깊게 안아줍니다. 천천히 손 풀어서 이번에는 양무릎을 모두 가슴 쪽으로 가지고 오고 그대로 팔꿈치를 감싸고 거기서 꼬리뼈를 바닥 쪽으로 끌어당겨 허리 길게 늘립니다. 한 호흡을 깊게 채우고 숨을 내쉽니다. 무릎 조금 더 가슴 가까이 끌어당겨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깊은 호흡을 내쉬어줍니다. 마시는 숨 척추 길게 바닥과 나란히 뻗어주고 내쉬는 숨에 조금 더 깊게 숨이 나가는 만큼 고관절 안쪽과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팔꿈치 서로 가까이 끌어당기고 허벅지 조금 더 복부 가까이로 이제 무릎은 가슴 가까이 유지한 상태에서 양손 팔꿈치를 접어 얼굴 옆에서 니은자를 만들어주시거나 양손 팔꿈치까지 완전히 펴서 손바닥을 바닥 쪽으로 가져갑니다. 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 무릎 최대한 가까이 유지한 상태에서 왼쪽 바닥으로 낮춰줍니다. 왼손을 가져가 무릎의 바깥쪽 바닥으로 지그시 당겨주고 이때 오른 어깨에 팔이 같이 가지 않도록 어깨 바깥쪽 날개뼈까지 바닥 좌우 방향에서 몸을 위아래의 사선 방향으로도 길게 늘려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 조금 더 오른 어깨에서부터 무릎을 멀어지게 합니다. 천천히 손 풀어서 두 무릎 다시 중앙으로 가지고 오고 한 호흡을 깊게 채우고 숨 내쉬며 두 무릎이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두 무릎 모두 오른쪽 바닥으로 이제 손을 가져가서 왼쪽 무릎의 바깥쪽 고개는 왼편으로 회전시켜 왼쪽 손끝 또는 멀리 바닥을 바라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척추 사이사이 공간을 길게 늘려주고 내쉬는 숨 무릎에서부터 왼손 끝까지 사선 방향으로도 몸을 길게 늘려줍니다. 천천히 숨 들이마시며 그대로 양무릎 다시 중앙으로 가지고 오고 자, 이번에는 왼다리를 아래쪽으로 뻗어주고 오른손 허벅지 뒤에서 깍지를 낍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오른발바닥 천장 쪽으로 뻗어줍니다. 이때 어깨가 같이 가지 않도록 어깨 바깥쪽으로 낮춰줍니다. 한 호흡을 더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거기서 자극이 충분하신 분들은 뻗어낸 상태로 유지하셔도 좋고 가능하신 분들은 천천히 허벅지 뒤쪽을 늘려서 허벅지 앞쪽이 내 상체와 가까워지게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정강이 뒤쪽을 조금 더 얼굴 가까이로 끌어당겨줍니다. 한 번 더 숨 깊게 마시고
내쉬는 숨, 발목 뒤쪽까지. 자극이 너무 강한 분들은 무릎을 살짝 접어주되 허벅지 뒤쪽을 늘리는 느낌을 계속 이어갑니다. 천천히 손 풀어서 다리 반대쪽으로 바꿔줍니다. 왼무릎 세워서 허벅지 뒤쪽에서 깍지를 끼고 마시는 숨에 발바닥으로 천장을 밀어내듯 무릎 뒤 허벅지를 길게 늘려줍니다. 여기서 머무르셔도 좋고 한 호흡을 더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허벅지를 조금 더 복부 가까이 다시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손 정강이 뒤쪽을 끌어당겨 조금 더 다리 뒷면을 늘려주고 마지막 발목 뒤쪽까지 내쉬는 숨과 함께 깊게 당겨줍니다. 손 풀어서 그대로 다리 아래쪽으로 가져가 무릎을 세우고 이제 천천히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누워서 왼손으로 바닥을 밀어 상체 일으켜줍니다. 두 무릎 안쪽으로 교차시켜 양손 바닥을 짚고 무릎 세운 상태 테이블 자세 그대로 양무릎을 어깨 넓이보다 넓게 열어주실 거고요.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끝은 어깨 아래서 더 먼 매트 앞쪽 바닥으로 가져가고 손과 손 사이는 어깨 넓이로 유지해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골반을 무릎 위에 둔 상태 골반의 위치를 유지하고 천천히 내쉬는 숨에 가슴을 바닥 쪽으로 낮춰줍니다. 팔꿈치 바닥에 내려놓고 겨드랑이 안쪽을 길게 늘려주고 이때 어깨 긴장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손끝 조금 더 앞쪽으로 뻗어줍니다. 최대한 손끝 앞쪽으로 보낸 상태에서 이마를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가 위로 들리지 않게 가슴을 오늘은 최대한 열어주고 이제 거기서 양 손바닥을 위로 가져와서 머리 위쪽에서 손바닥끼리 마주합니다. 턱도 조금 더 아래로 당기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겨드랑이와 가슴을 바닥 쪽으로 끌어당겨줍니다. 숨 내쉴 때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질 수 있게 마시는 숨은 길게 채우고 내쉬는 숨 깊게 내쉬어줍니다. 천천히 양손 풀어서 그대로 손으로 바닥 밀어 한 손 한 손 다시 어깨 아래 바닥으로 가지고 오고 두 무릎 골반 안쪽 넓이로 모아줍니다. 이제 양발끝 세워서 엉덩이를 위로 들어올려 다운독 자세 필요하다면 발 뒤꿈치 하나씩 번갈아가며 바닥 쪽으로 낮추고 무릎을 접어 허벅지 뒷부분 조금 더 늘려줍니다. 이제 두 발 뒤꿈치 모두 들어 올렸다가 숨을 내쉬며 발바닥 길게 늘려서 바닥으로 다음 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를 몸과 나란하게 일직선 방향으로 사선 방향 길게 뻗어주고 내쉬는 숨 무릎을 뒤로 접어줍니다. 발바닥으로 마치 뒷벽을 밀어주듯 이때 오른 허벅지 골반 앞쪽을 늘려주고 왼 어깨가 짓눌려 있지 않도록 두 어깨는 모두 바닥을 향합니다. 한 호흡을 더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오른 무릎 조금 더 위로 천천히 마시는 숨에 골반 다시 아래로
오른 무릎을 펴서 오른 다리 아래로 가지고 옵니다. 손과 어깨의 긴장감 한번 풀어주고 다음 마시는 숨 왼 다리를 높이 들어올립니다. 발끝에 힘이 풀리지 않게 발끝 몸쪽으로 당겨주고 내쉬는 숨에 무릎을 반대쪽으로 접어서 발바닥으로 마치 벽을 밀어내듯 왼쪽 허벅지 앞쪽 골반의 앞쪽을 늘려줍니다. 숨을 참지 않고 호흡은 깊게 이어갑니다. 천천히 다시 무릎 펴서 골반 아래로 향하도록 왼 다리 아래로 가지고 옵니다. 숨을 들이쉬며 무릎 살짝 접고 손 사이를 보고 내쉬며 두 발을 앞쪽으로 당겨옵니다. 마시는 숨에 등을 펴고 척추 길게 목 뒤쪽까지 늘려주고 내쉬는 숨 상체를 깊게 아래로 숙여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등을 펴고 내쉬며 상체 아래로 허리 뒤쪽 최대한 늘려서 상체 숙여주고 다음 마시는 숨에 상체 가볍게 들어올려서 양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 걸어 잡아줍니다. 어깨 조금 더 등 쪽으로 당긴 상태 숨 들이마시면서 팔꿈치를 펴서 등을 펴주고 이때 무릎 뒤쪽을 살짝 접으셔도 좋습니다. 허벅지 뒤쪽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게 내쉬는 숨 그대로 상체를 아래로 깊게 숙여줍니다. 파당구시타사나 깊은 전굴 자세 체중이 꼬리뼈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체중 조금 더 발가락 앞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때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발바닥 전체에 체중 골고루 실어주고 숨 들이마실 때 척추 사이사이를 정수리 쪽으로 늘려주고 내쉬는 숨 가슴을 조금 더 무릎 가까이 팔꿈치를 뒤쪽으로 끌어당겨줍니다. 천천히 숨 들이마시며 상체 가볍게 일으켜 올라오고 그대로 양손 바닥 짚고 오른발을 뒤로 보내주고 오른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왼발 바닥에 힘을 주고 상체를 바르게 세워주고 이때 복부가 왼 허벅지에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오른 허벅지 앞쪽을 길게 늘리고 숨을 들이마시며 양손 머리 위에서 깍지를 끼고 내쉬는 숨 어깨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기지개 키듯 손바닥 천장 쪽으로 쭉 뻗어줍니다. 내쉬며 가슴을 조금 더 들어올리고 왼무릎을 깊게 굽혀줍니다.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양손 천천히 바닥으로 가지고 오고 이제 오른 발끝을 세우고 왼무릎을 서서히 펴줍니다. 양손을 어깨 아래 바닥으로 가지고 와 손끝 바닥을 밀어줍니다. 발끝 세운 상태에 발을 앞과 뒤로 가볍게 움직여서 허벅지 뒤쪽을 부드럽게 늘려주고 이제 거기서 오른손 손바닥 완전히 바닥에 내려놓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왼손 끝을 오른손에서부터 뻗어나가듯 천장 쪽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왼 엉덩이 바깥쪽에 자극이 느껴지실 거고요. 왼무릎을 펴기 힘든 분들은 무릎을 살짝 접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왼 엉덩이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낮춰주고 한 번 더 마시는 숨 정수리 방향으로 척추 길게 뻗어주고 내쉬면서 손 다시 아래로 가지고 옵니다. 양손 앞쪽 바닥을 짚고 발끝 세워서 왼발 뒤로 보내 다운독 자세 다음 마시는 숨에 뒤꿈치 살짝 들고 손 사이를 보고
내쉬며 오른발을 앞쪽으로 성큼 가지고 옵니다. 왼무릎 바닥에 내려놓으며 발등 바닥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체를 바르게 일으켜주고 이제 허벅지에서부터 복부를 멀게 떨어뜨려줍니다. 마시는 숨 양손 높이 들어올려 깍지를 끼고 내쉬며 어깨 긴장을 한 번 더 풀어냈다가 마시면서 손바닥을 천장 쪽으로 길게 뻗어줍니다. 지금 중심 잡기 힘드신 분들은 오른 발바닥의 안쪽을 지그시 눌러주고 숨을 들이마실 때 손바닥 기지개 켜듯 멀리 밀어주고 내쉬는 숨에 조금만 더 골반을 아래로 왼 골반의 앞쪽을 늘려서 가슴을 들어 올려줍니다. 몸을 개운하게 늘려줍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 따라 양손 바닥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왼발 끝을 세우고 오른 무릎을 서서히 펴줍니다. 발등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허벅지 뒤쪽도 함께 늘려주시고요. 이제 그 상태에 왼손으로 바닥을 짚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오른손 끝을 들어 올립니다. 몸이 뒤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오른 골반을 바닥 쪽으로 낮춰주고 골반 양쪽이 모두 바닥 그리고 정면을 향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거기서부터 손끝 그리고 가슴과 가슴 사이를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오른쪽 골반 옆구리 옆쪽까지 길게 늘어나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천천히 한 호흡 더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손 그대로 바닥으로 가지고 오고 양손 바닥 짚어서 왼무릎 들고 오른발 뒤로 가져갑니다. 다운독 자세. 다운독에서 그대로 무릎 살짝 접고 뒤꿈치 들어 올려서 두 무릎을 앞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엉덩이 바닥에 내려놓고 이제 두 다리를 좌우로 넓게 열고 앉아줍니다. 엉덩이를 살짝 들썩들썩해서 골반 아래 편안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엉덩이 아래 담요를 받쳐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전굴 자세를 함께 해볼 거고요. 양손 이제 천천히 앞쪽 바닥을 짚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매트 바닥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가슴을 앞쪽으로 들어주고 내쉬는 숨에 손 조금씩 앞쪽을 향해 걸어가듯 가슴을 바닥 쪽으로 낮춰줍니다. 내려가려고 할 때 발끝이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천장 쪽을 향한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내려간 상태에서 몸의 긴장이 너무 많이 느껴지신다면 양손 이마 아래 포개거나 주먹끼리 아래 위로 포개어서 이마 아래를 받쳐줍니다. 상체에 과한 긴장이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손끝 최대한 멀리 뻗어서 가슴과 복부가 바닥 가까이 정수리 손등 쪽으로 밀어내며 척추 사이사이 조금 더 길게 뻗어줍니다. 내쉬는 숨에 복부 배꼽을 조금 더 바닥 가까이 가져가 봅니다. 깊게 내려오신 분들도 양손 등 포개어서 이마 아래 다섯 번 정도 호흡하며 몸의 긴장감을 풀어내는 동안에 허벅지 안쪽과 뒤쪽을 조금 더 깊게 스트레칭 해줍니다. 천천히 한 손 한 손 바닥을 짚어서 상체 일으켜주고 그대로 양손 오른 다리에 양옆으로 가져갑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가슴을
다리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며 양손으로 발날을 잡고 정수리를 발등 방향으로 길게 늘려줍니다. 이때 왼 엉덩이 조금 더 바닥 쪽으로 꾹 끌어당기고 마시는 숨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내쉬며 한 번 더 상체 깊게 아래로 낮춰봅니다. 숨을 들이쉬며 상체 일으켜서 올라와서 반대쪽도 이어갑니다. 들이마시는 숨 옆구리를 길게 늘리고 내쉬며 가슴 복부가 다리 가까이 오른 엉덩이 바닥으로 꾹 누른 상태 발날을 잡고 조금 더 정수리를 발등 쪽으로 밀어줍니다. 오른 엉덩이 골반의 바깥쪽을 시원하게 늘려줍니다. 천천히 들이쉬는 숨에 상체 일으켜서 올라와주고 이제 그대로 두 다리 중앙으로 모아줍니다. 마지막 깊은 전굴 자세 파스치모타나사나를 이어갑니다. 상체를 숙여서 발날의 바깥쪽을 잡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등을 펴고 내쉬는 숨 천천히 상체 아래로 가능하신 분들 양손 발 아래서 깍지를 끼거나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잡아서 발바닥을 조금 더 당겨줍니다. 그 힘으로 척추 사이사이 더 길게 늘려서 상체 깊게 숙여줍니다. 천천히 숨 들이마시며 상체 일으켜서 올라와줍니다. 두 다리 안쪽으로 당겨서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오늘 하셨던 깊은 스트레칭을 하는 요가 동작들 하실 때에는 호흡을 좋은 도구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들이쉬는 숨은 조금 더 길고 고르게 내쉬는 숨은 깊고 끝까지 비워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